여정연의 미래연구 investinbelly.com 조립식 전원주택과 조립식 농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를 읽어주는 여정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조립식 전원주택과 조립식 농막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모델하우스를 직접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은 엄연히 주택이므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1가구 2주택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농막은 가설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다만 농막은 규모가 20제곱미터 이하여야 하고 3년마다 존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높이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농막은 약 3천만 원 이상이면 설치가 가능한데요. 운송비는 100만 원 정도가 별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농막의 전원을 사용하는 콘센트입니다. 다음은 화장실과 샤워실이 분리된 형태의 농막입니다. 다음은 19평형 조립식 주택인데요. 6평을 넘게 되면 지목이 대지어야 하고 건축허가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이 전원주택은 6천만 원 이상인데요. 별도에 독립된 침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층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교적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천만 원이 넘는 21평 조립식 주택인데요. 목재 데크와 폴딩 도어, 그리고 드레스룸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욕실과 복층 구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농막이나 전원주택의 주변에는 다양한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만 원 이상 추가로 투자하면 햇볕을 피할 수 있는 파고다를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립식 농막과 조립식 전원주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트렌드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